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사랑 원미연입니다. CT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더 사랑. 오늘 이 시간은 지하 8평에서 7 성도로 시작해 교단 최초로 성도 1만 명 시대를 열며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한 주의 터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40년 훈련의 시간을 지나 기독교계를 비롯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적 커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 바울교회입니다.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구다라는 연구 표어를 내걸고 40년째 선교와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 바울교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과 같이 성경에서 40이란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뜻합니다. 40년 훈련의 시간을 지나보낸 바울인들에게 40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바울인들에게 40이라는 의미는 저는 100%를 향해서 더 분배하라 하는 뜻으로 저는 책임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고도 생각합니다. 개혁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교회라고 하는 40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바울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 가운데 교회는 이웃 그리고 세상을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프라미즈 랜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우리 바울교회가 4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1982년 지하 8평에서 시작된 전주 바울교회. 좁고 허름한 쪽방 안에 세계 선교라는 원대한 비전이 울려 퍼졌고 부흥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지역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먼 지역까지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복음이 전파되었고 온 성도의 끝없는 헌신으로 쪽방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는 호남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주변이 완전히 바꿔지더라고요. 이 근처에 정말 무당들과 점집들의 깃발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었어요. 지금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와 성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며 복음의 꽃밭을 일궈낸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교회 개척 당시 부임하면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심을 기울여서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전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척박한 땅에 주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7명의 쪽방 예배는 1만여 명의 성전이 되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지경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울교회의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신현모 목사. 오랜 비전을 계승하고 새로운 선교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호남을 대표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인데 교단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하리 돼서 주어진 십자가를 잘 쳐야 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부임 시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도 창의적인 목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직원들과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그리고 교회 행사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나눔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는 흔히 우리가 이제 패스토럴 케어링이다, 목회적인 돌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과 신앙으로 더욱 꽉 채워진 바울교회.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배를 위해 오랜 노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찾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동시 통역으로 말씀 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예배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가서 이제 예를 못하니까 오셔서 듣고 잘 듣고 가셨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세요. 주일 오후 바울교회 교육관이 중국어 예배부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중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인데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점점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고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돕고 또 하나님 더욱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학생과 근로자, 이주 여성과 같이 타지 생활로 인해 예배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사역 또한 해내고 있습니다. 在这里认识了中国的朋友，然后也互相能够学到很多的东西，然后自己的脾气也改变了，心情也好了，然后感觉到特别幸福，也有了很大的勇气，遇到困难了也不害怕。 세계 선교, 영혼 구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의 비전을 품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 이웃을 위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에게 이제 아침 금식을,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이브 머니, 음식을 먹은 셈 치고 헌금을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저희가 펀드를 마련을 하고 쿠폰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가서 좀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물건 사주자. 바울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모토로 진행된 거룩한 소비운동. 이로 인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교회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지역을 위한 교회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샛강이 죽으면 큰 강이 마르는 것과 같이 바울교회는 국내 교회 활성화를 위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면 예비를 드려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몇 분은
그냥 집에서 드리고 몇 분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또 몇 분은 전주 바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 바울교회는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로 지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을 안에 우체국 건물이 있는데 그 당시 우체국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 지금 현 교회에 건축하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40개국에 해외 선교사 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교사 파송뿐 아니라 해외 지교회 설립과 단기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단에서 선교사 훈련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교단과 협력하여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출신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분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는 바울의 교구라는 영구 표어에 함께 해외 선교 활동 또한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나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도 그 일에 일익을 담당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아마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필리핀 바울신학대학교. 믿음의 파수꾼들을 배출해 필리핀 현지에서도 명문대학교로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그 현지 졸업생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교회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건물을 세워야 된다. 한 생명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 세대 한 사람이 정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드림, 킹덤 드리머라고 하는 꿈을 바울교회가 많이 강조하죠. 주의 빚진 자로 사명을 다하며 함께 이뤄낸 바울의 40년. 주님이 주신 크나큰 영광을 발판 삼아 더 큰 세상을 품어낼 것입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신 40년이란 훈련의 시간을 보내며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온 세상을 품은 전주 바울교회 우리 신현모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는 전주 바울교회를 섬기는 신현모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세상을 품은 교회가 올해 교회의 표어인 만큼 우리 바울교회가 세상을 보는 그 시야는 참 넓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적인 정체성 또한 선교적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이곳 전주 바울교회를 처음 마주하셨을 때 가장 눈에 띈 사역이라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울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다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크다. 아, 맞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크고 크다. 또 건물만 큰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 그대로 바울교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사도의 사역 그걸 계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비전이 엄청난 교회.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21년간 미국에서 예. 목회를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2020년에 전주 바울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임 시기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랑 좀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담감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셨을까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긴장이 되는데 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맞아요. 됐을 때였기 네. 때문에 제가 또 바울교회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하나님께서 바울교회를 인도하셔서 준비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급하게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내려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이게 바울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 네. 굉장한 부담이 많았고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쫄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썩물러 가도록 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심을 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2년여 동안 힘써 오셨는데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바울교회는 그 존재함만으로도 주변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역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거룩한 소비운동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요.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그 움츠렸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변화의 싹이 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바울 성도들이 굉장히 비전이 뜨거웠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자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그걸 모아서 정말 이 전주에는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소비운동을 하자.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하고 이웃이라는 거 네.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왜 가까이 있구나 그런 인식을 주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바울교회 성도들 네. 작을 수 있지만 그 네. 뜨거운 실천들이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룩한 소비운동. 근데 이런 거룩한 소비운동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역을 올해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준비 중이신가요?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소비운동과 동시에 그 헌혈운동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로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피로 회복. 피를 나누고 아, 회복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혈 운동에 동참을 했고 여기가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빠져나가죠, 네. 어른들이 계신 분들이 가정들이 많아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희 좀 돕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뭐 목수 일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또 도배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집도 리모델링 해주고 아, 정말요? 또 전기도 좀 손봐주고 이런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바울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들은 그 의료 선교죠. 그래서 의료, 저희에게 이제 그 의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교회 대형 버스를 타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진료하고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네네. 전하는 우리 바울교회의 그런 사역들이 이 새해에는 더욱 빛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300개 지교회 설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전주 바울교회입니다. 사실 특히 30년 동안 이어온 그 필리핀 바울 신학대학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네. 졸업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졸업생들이 현지에 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장에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떤 선교적 소명, 어떤 비전 이런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30년 전부터 필리핀에 이제 바울 신학을 세우시고 네. 필리핀에 있는 그 학생들 그 복음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필리핀 바울 신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선교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출이 돼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졸업식을 못 하다가 이번에 열게 됐어요. 3년 만에.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우리 단기 선교 대목 가면서 사실 속으로는 이게 좀 줄여야 되겠다 네. 이러고 갔는데 가서 제가 변화됐잖아요. 어, 그래요? 예. 어떻게? 제가 그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졸업식에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살아있어요. 아.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필리핀을 복음화하겠다. 그 열정으로 이들이 막 그 졸업식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들의 열기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이거 좀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갔다가 되래. 야, 이거 키워야 되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왔는데 저희 교회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집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숙사를 좀 지어주자. 왜냐하면 아, 전국에서 와서 예, 필리핀이 섬이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깨닫고 이번에 기숙사를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말씀 중에 광고 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한 1억 원 이상을 헌금을 하셔서 기숙사 비용으로 예 지금 이제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놀라운 일이죠. 줄이러 가셨다가 더 큰 비전을 얻고 오시고 더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또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더 좋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예. 더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이죠. 네. 예. 자, 근데 세계는 바울교회 교구다라는 연구 표어를 갖고 계세요. 그럼 표어에 걸맞게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선교 스케일 또한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구역 이름부터 전 세계 선교지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네 개의 교구가 있는데 네. 그 교구가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글로벌이네요. 아메리카 네. 글로벌로 나가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구 이름을 지어놨고 네. 각 교구에 이제 여러 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 이름, 네. 그 구역의 이름이 그 나라의 이제 저도 모르는 지역 지명 아. 그래서 어떤 뭐 도시 이름, 마을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 이름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실 적에 그때 이제 7명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일곱 분한테 하신 말씀이 우린 세계 선교하자. 네. 아니 뭐 70명도 아니고 네. 700명도 아니고 7명인데 세계 선교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함께 헌신하셨던 분들 말을 들으면 농담인 줄 알았다. 네.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어, 그렇죠. 원로 목사님 실제로 그래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일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세계 선교의 대표적인 교회, 이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 지하에서 일곱 명이 시작했는데 그 선교적인 소명을 지금까지 다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바울교회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돌봄을 중심 삼아 주의 자녀를 키우는 데도 정말 앞장서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훈련과 계획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인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전주바울교회 모습들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양한 모습으로 한데 모여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해내는 교회 안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은 바울교회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역인데요. 교회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 인재들은 우리 자녀들이다.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2년 반 동안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디모데후서 9절의 영어 앞글자를 따 지은 성경 암송 프로그램 어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을 암송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입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유치부부터 초등부를 대상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이 시간. 특히 말씀 암송 전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미있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어아나 클럽. 클럽별로 모여 각 클럽의 핸드북을 통해 매년 약 50개에서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걸 읽어보면 돼요. 5장 8절 이렇게. 클럽의 교사들 또한 훈련 과정을 통해 게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 활동 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팀을 나눠서 경쟁하다 보니 말씀을 더 많이 외우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Q&A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외우는 것도 더 쉽고 재밌어요. 어아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어린이들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유치부부터 중등부를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열리는 영어 성경학교입니다. 저희 토요 영어 성경학교는 작년 2021년 5월 달에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2년 5기째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양부터 말씀까지 전부 영어로 진행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 연극, 수학, 상황 영어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는 영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Together, Jerusalem. 특히 성경 속 인물이 되어 말씀을 영어로 말하며 상황을 표현해내는 영어 연극은 아이들이 직접 성경 속 인물이 되어 보다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도 영어도 다른 외국인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장량도 할 수 있고 성경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완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 학교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걸 느끼고요. 또 저 이런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예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는 학급별 수업 시간. 아이들은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one? All lessons in Korean? No, because in my case, I couldn't do that. So usually, if they don't understand just one word, that's the only thing I can translate in Korean. Only one word, but not totally the whole sentence. 어린 아이들 또한 맞춤형 영어 수업을 받게 됐는데요. Teacher, yes. Help me, please.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 입과 귀가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And then you put another side here. Can you make it?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아이들은 말씀과 언어가 준비된 자로 성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부모님들이 한데 모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이들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막 열의를 가지고 본인들도 응원하다 보니까 기도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이제
영성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 운동이 번져지고 그분들도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고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글로벌 리더 킹덤 드리머와 함께 바울교회는 세상을 향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다. 저는 색채가 강하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는 300교회 개척이니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40년을 지나보낸 바울인이 기대하는 바울의 다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울교회 40년 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성도하고 리더하는 그리고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40년을 마치고 이제 미래의 40년은 오히려 더 선교해야 되고 오히려 더 피 흘려야 되고 오히려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미래의 꿈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부입니다.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부입니다.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부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부입니다. 헌신과 땀으로 일궈낸 40년을 발판 삼아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함께 열어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 우리는 바울 가족입니다. 더 큰 세상을 품은 전주 바울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바울교회와 목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교회가 무엇보다 좀 우선시하는 사역이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다음 세대는 일반적인 자녀 세대 외에 또 다른 세대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은 그 하나님 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네.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셨어요. 은퇴하시니까 하실 일이 없어서 이제 그 여기저기 소일 하러 다니셨는데 어느 날 양로원에 가셔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 양로원 사역을 하고 오신 이후에는 갑자기 이분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이 미국으로 날 부르셨는데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양로원에 가보니까 다음 세대가 있더라.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그 이제 은퇴하신 어른들이잖아요. 다 네, 노인들인데 네. 그분들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띵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어른들을 다음 세대로 올까 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인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생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입학시켜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맞네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음 세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네. 우리 바울교회도 이제 은퇴하시는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 맞습니다. 마음이 뭉클한데요. 사실 자녀 세대를 위한 훈련은 뭐 교회들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 실버 세대라 불리는 우리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한 제자 훈련은 예.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목사님?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은 이제 많이 외롭고 네, 힘들고 또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자녀들은 서울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독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어른들 즐겁게 해드리고 또 복음 안에서 석양이 더 빛나는 것처럼 노년이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그 성취와 그 헌신에 대한 보람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네. 교회에서 배려하고
또 제자 훈련도 그런 쪽의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다음 세대에 정말 네. 큰 의미가 있는 제자 네. 훈련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영상에서 그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네. 영어 성경학교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확인했는데 저런 과정을 마치면 뭐 어떤 졸업식, 수료식 같은 걸 하는 건가요, 목사님? 한 과정에 대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해냈다는 거, 영어로 클래스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 주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창조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네. 창조주, 크리에이터. 그죠? 네. 창조주.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어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창조론을 굉장히 가리키고 하나님이 세상 지었다는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론에 집중하고 영어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리더예요. 글로벌 리더는 일반 학교에서 다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인물. 네. 글로벌 리더 만드는데 그냥 그런 힘을 키우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꿈으로 훈련된 킹덤 드리머.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리더 킹덤 드리머. 아. 네, 이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 또 네. 킹덤 드리머를 외치며 정말 건물보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을 키워야 한다. 정말 그 사람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전주 바울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훌륭해요. 선교 역사 150년이 안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오늘까지 놀랍게 성장을 했는데 한국 교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이따가씩 나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메가처치라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 바울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 일이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 건물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키워낼 때 세상 말로 말하면 빌 게이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요셉, 다니엘 에스텔 같은 인물, 우리 그 펩스에서 영어 성경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뭐 하나라도 그런 인물들 나오면 세상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CTS 가족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우리 자녀들을 그 인물이 소중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한 명은 한 명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바라는 그 글로벌 리더란 어떤 모습을 띠면 될까요? 글로벌 리더는 우선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관점. 예.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면 이 전주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전주 시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네. 눈이 열려야 돼요. 크게 튀어. 그래서 제가 늦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깨달은 것은 관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네. 또 세계관. 월드뷰가 넓어져야 돼요. 스케일이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고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덤 드림으로 자라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바울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 평소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할 일과 반대로 좀 가져가야 할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걸까요, 목사님? 일종의 레토릭이긴 하지만 신앙생활도 귀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생활신앙. 생활신앙. 왜냐하면 생활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또 세인들로부터 교회가 왜 저래? 신자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아, 네. 그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생활신앙인데 제가 그걸 강조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부임을 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일날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얼떨결에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을 먼데이 그러잖아요. 네, 먼데이. 근데 그걸 제가 발음으로 장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먼데이라고. 아, 네? 그래서 주일날에서 월요일날이 너무 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 주일과 월요일에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 우리가 거룩한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세상 속에서는 그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꼭 당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의 모습이 이중성이 되지 않도록 네. 교회에서 거룩하면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그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먼데이에도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생활신앙의 마음가짐을 꼭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네. 말아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의 40년을 보내셨습니다. 네. 바울의 다음 40년을 또 맞이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답이 비슷할 것 같아요. 변하는 세상, 결코 변치 않는 복음. 그래서 changing world, never changing gospel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다. 우리는 요즘에 흔히 듣는 말로 섞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조미료가 좀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순수한 복음, 복음은 원액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굿뉴스, 모든 설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성령님,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그것만큼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고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바울이 40년, 80년, 또 400년이 되어도 이 복음만은 변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를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귀중한 말씀 나눠주신 전주 바울교회 신현무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준비와 인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주 바울교회의 40년 역사 또한 영적 훈련의 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곧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될 뿐 아니라 세계를 교구로 삼고 또 선교의 역량을 더욱 넓혀가며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세우는 전주 바울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CT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더 사랑,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